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강 기자입니다. 가수 영탁 팬들이 새해를 맞아 선행을 펼쳤다고 합니다. 최근 영탁 팬카페 영탁이 딱이야 측이 아동 옹호 대표기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영탁 팬들이 전달한 후원금은 자립을 앞둔 보호 종료 아동 및 쉼터 퇴소 청년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탁이 딱이야 관계자는 평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인 영탁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금을 조성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가수 영탁의 선한 영향력으로 팬들의 지속적인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